도장면 까진 부분은 흰색 페인트로 칠하면 어떻게 되나요? 아, 예, 너무 이렇게 세게 기술 난 것들은 도장보다 도장을 하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노란색으로 변색이 돼요. 그렇기 아, 때문에 진짜요? 특히 흰색은 굉장히 심합니다. 절대 뭐 매직 뭐 시기 매직 붓 이런 거 바르지 마십시오. 그냥 1,000원짜리 스티커 하나 사십시오. 다이소 가서. 예,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것은 시트포스트 튜브 클램프입니다. 시트포스트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. 자, 이곳에 그대로 끼워주시면 됩니다. 아이쿠! 편집 가능합니다. 이렇게인가요? 그렇죠. 예, 맞습니다. 훌륭합니다. 자, 다음 시트포스트입니다. 시트포스트 보시면은 미니멈이라고 써 있습니다. 흰색 띠. 자, 여기까지는 최소한 끼워 넣어주셔야 돼요. 이쪽에서 반대편에서 나사를 돌려주시고 잠깐 줍니다. 헐렁거리죠? 좀 더 돌려줄게요. 좀 더 돌리고 됐습니다. 포장을 다니까 좀 잦은 것 같네요. 아름답습니다. 자, 스티커 자국이 죽자고 붙어있는 애도 있어요. 지옥까지 함께 갈 기세인데 탈지 신나라고 씁니다. 유분을 제거해준 신나인데요. 직접 프레임에 뿌리지 않고요. 이렇게 티슈에 자, 닦아주세요. 이것은 도장면 손상이 덜합니다, 제일. 오, 잘 닦입니다. 그죠? 예. 근데 너무 많이 닦지는 마시고요, 그렇다고. 제일 데미지가 덜해요. 도색하기 전에 유분 제거용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. 근데 아무래도 좀 독하니까 꼭 환기를 하시고 사용을 합니다. 불날 수 있습니다. 담배 피지 마세요. 그쵸? 오, 제일 강력합니다, 얘가. 네, 지금. 근데 독해요. 최후의 수단? 최후의 수단입니다. 자동차 도색 전문점에서 산 거예요. 저 도색도 잘합니다.